떨어지면 또 탄수화물을 또 찾게 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겠어요. 네, 이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혈당이 오르면 이거를 정상으로 떨어뜨리려고 항상 이제 몸은 노력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몸에는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죠. 그러면서 산화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또 염증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혈당 스파이크는 반드시 건강을 위해서는 피해야 되는 증상입니다. 그걸 정말 알잖아요.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고요. 또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뭐 탄수화물 멀리 할 수 없잖아요. 네. 밥심으로 산다. 그렇죠. 뭐 아니면 맛있는 빵, 저걸 어떻게 안 먹어. 네. 원래 쌀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 백미는 도정으로 식이섬유를 제거를 해서 소화 흡수가 매우 빠르고 또 혈당도 급격하게 올립니다. 문제는 이런 식습관이 수십 년간 계속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탄수화물 의존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.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50세 이상부터 탄수화물 섭취 적정 비율인 55에서 65%를 넘어서고요. 65세에서 74세인 분들의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무려 75.6%로 급증합니다.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걸 알았잖아요. 네. 그럼 벗어나야 되는데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일반적인 밀가루빵을 이제 안 드시는 게 좋지만요. 네. 나 꼭 먹어야겠다. 네.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 드시기 전에 약간 달콤한 과일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빵을 먹을 때 우리는 이제 고소함과 달콤한 거를 좀 이제 우리가 갈구하게 돼서 그 빵을 먹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과일을 드시면 좀 도움이 되겠고요. 쌀 대신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.